어제 이제 전주 터미널 과실에 제주도에서 이제 구독자 한 분이 오셔서 이제 자기 사형제 그 화천대유 사주 보관 그림을 이렇게 할부로 주문하고 싶다고 해서 왔고, 그다음에 모 대학교의 그 여대생 23세 여대생의 상담 요청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사주보관 그림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람은 파랑색을 쓰지 말아야 되고 노랑, 빨강, 흰색으로만 그림을 그려야 되고 뭐 이런 경우가 있는데 제가 체험하고 있는 건 뭐냐면 삼원색 중에서 노랑이나 파랑이나 빨강을 없애고 태양과 홍채와 유성 별을 그려야 하잖아요. 그 사람에게 아주 많은 그 어떤 색깔, 그리고 동양에서는 그 색깔이 어떤 목화토금수 특정 기운을 상징하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이제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서 그 사람에게 맞춤 그림이라는 점하고, 저로서는 그게 이제 그분에게는 뭔가 더 상징적이고 정신적인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저에게는 특정 색깔을 뺀 삼원색 중에서 하나의 색깔을 뺀 컬러 가지고 그림을 예쁘게 만들어야 한다는 이제 그런 좀 도전 부담감이 생기는데. 그래서 그 재밌어요. 그게 이제 또 갈수록 특정 색깔이 없이도 그 홍채하고 태양하고 이렇게 별자리를 그릴 수가 있구나라는 거를 이제 발견해 가고 있죠. 자, 어제 이제 그 여대생 상담은 여기 녹음된 내용을 이제 여기 녹음시킬 건데, 그거 말고 녹음 이후에 이야기를 먼저 해드리자면, 제가 지금 이제 뭐 5세, 10세 아이들하고, 그다음에 10대 후반에서 20, 30대 초반까지 하고, 그다음 35세 이후하고, 이그세 개의 세대가 나뉘는데, 각각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40대, 50대까지도 인공지능 로봇 도입기죠. 도입기. 그다음에 어느 정도 도입이 된 과도기가 있을 것이고, 그 과도기를 지나면은 완전히 정착기가 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30대 중반 이후 우리가 그다음에 40대, 50대까지 동시에 맞이하는 거는 인공지능 로봇 도입기. 그다음에 30대 초반까지, 10대 후반, 10대 중반이나 이 세대가 맞이하게 될 거는 인공지능 과도기. 그러니까 상당히 도입된 그 상황이라고 볼수 있죠. 실업률이 굉장히 올라가고. 그리고 이제, 지금 5세, 우리 고주몽 아들하고 뭐, 10대 초반 정도는 인공지능 정착기를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완전히. 그래서 이제, 어제는, 전화 통화로 좀 밤늦게 누워서 통화를 해서 목소리가 좀 가라앉았을 건데, 인공지능 로봇 완전 정착기 이전에 또는 도입기와 정착기 중간에 그 과도기, 정착해 나가는 과정을 살게 될그 시기에 성인기를 맞이하게 될 여대생에게 한 얘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자, 그러니까 자기가 특정 직업을 위해서는 실력을 쌓아야 되는 거고, 예술가로서, 그 다음에 미래에는, 뭐, 어떤 새롭, 아, 참, 이 친구가 미대생이었어요. 그래서 예술가로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좋은 직업이 생길지도 모르고, 뭐, 무슨 일을 하게 될, 다시 들어봐야죠. 자, 그러니까, 자기가 특정 직업을 위해서는 실력을 쌓아야 되는 거고, 예술가로서, 그 다음에 미래에는, 뭐, 어떤 새로운 직업이 생길지도 모르고, 뭐, 무슨 일을 하게 될지도 모르니까,
그냥 그런 어떤 미래가 좀 혼돈스럽다 했을 경우에는 경험을 쌓는 게 맞는 건데, 앞으로 다가오는 시대가 실력을 쌓는 사람들이 더 유리한가, 아니면은 경험을 쌓는 사람들이 더 유리한가 봤을 때, 그냥 경험을 쌓는 사람들이 더 유리하다 한쪽으로 지금 가고 있다고 보이거든. 지금 이거 저 녹음하고 있어서 유튜브 올릴지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목소리 많이 노출하면 안 돼요. 짧게 뭐 대답은 괜찮은데. 그래서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학 졸업 후에 자기가 좀뭐 부모님한테 얹혀 살든 아니면은 자기가 아르바이트 같은 거를 해서 뭔가 돈을 벌수 있는 뭔가 수단이 있다. 그러면은 그 알바라는 것은 그 알바를 하기 위해서는 실력을 쌓아야 되는 것이고, 그 돈을 조금이라도 벌면서 경험을 축적해야 되니까. 경험을 축적해야 되니까. 근데, 경험을 축적하기 위해서, 돈을 조금 벌어야만 하는, 할 필요가 있었을 경우에는 그 실력을 대학교 때 쌓아두는 게 좋겠죠. 근데 그거는 그냥 알바 수준이기 때문에, 아주 막 고도의 실력을 필요로 한다거나 하는 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건 간에, 경험을 쌓는 거는 어떤 미지의 세계나 혼돈, 다가올 어떤 불안한 미래에 를 위해서 더 저는 더 유리하다 경험을 쌓는 게 그리고 실력을 쌓는 거는 좀 단기적으로는 맞을지 모르나 지금 현재 자기가 실력을 쌓는 것이 이 앞으로 다가오는 시대에는 그좀 뭐랄까 무용지물이 돼버리는 확률이 좀 이게 높다 그런 게참제 다른 강의 들어봤나 모르겠는데, 그게 이제 인공지능 로봇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적은 돈으로 경험을 더 많이 쌓을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해서 한번 찾아봐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단기 알바일 수도 있고요. 영화 보기일 수도 있고, 뭐, 책 보기일 수도 있고, 다 경험을 쌓는 것이죠. 왜냐면 다양하게 하기 때문에 사실 실력이 쌓이는 것처럼 느껴지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경험을 막 이렇게 많이 쌓다 보면 이런 거예요. 미래 사회가 이제 이렇게 새로운 일자리가 생겼을 때는 어차피 숙련공이라는 게 없어요. 뭔가 새로운 일이 필요할 때는.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을 구한단 말이죠. 뭐 이런 거할 사람, 이런 거 해볼 사람, 근데 그게 전에 없던 일인 거예요. 예를 들자면은. 전에 없던 일인데, 경험을 많이 쌓은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게 분명히 전에 없던 일인데, 내가 과거에 뭐한 50가지 그 경험 중에서, 25번째 경험하고, 뭐, 30번째 경험하고, 49번째 했던 경험이 결합이 되면은, 저희를 내가 일단은 시작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식으로 그 새로 생긴 일이 좀 만만해 보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자격증의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 미래 사회 자체가. 그래서 제가 좀 다양한 경험을 축적하는 방식으로, 20대, 30대를 보냈으면 좋겠다라고 보는 거예요. 또, 본인이 미래생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또 예술하고 연결될 가능성은 훨씬 더 많죠. 그 다양한 경험이. 일단 여기까지 얘기하고 녹음은 정지할게요. 잠깐만요.